안녕하세요. 김치병인 강순입니다. 오늘은 또 맛있는 건대국을 끓여보겠습니다. 네, 이제 야채 준비하기 전에 요 육수물을 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물이 6컵이야. 6컵에 이것도 한 15개 정도? 굵게, 육수 빼는 굵은 멸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육수를 좀 물쳐서 빼겠습니다. 네, 이제 근대국을 끓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것도, 이것도 이렇게 줄기를 뽑아야 돼요, 이거. 예, 네, 줄기가 좀 질겨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요쪽에는 이렇게 뽑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그냥 이렇게 잘라서 하셔도 되고 칼로 납작납작하게 썰어도 되고 그래요. 이건 으깨진 않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잘게 준비해서 다 씻어서 준비해 놓고요. 이제 요게 좀 우러나야 되니까 아직 안 끓어서 좀 그렇게 더 끓여보고 양념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육수를 한 10분 정도 끓여서 다 뺐거든요. 이제 건져내고 여기다 양념을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된장을 이렇게 된장을 풀고요. 이게 된장은 이런 산한 된장 시중에 저 파는 된장은 이렇게 금방 끓여도 먹는데 우리들 같이 이렇게 재래식 옛날 전통 된장은요 조금 끓여야 돼요. 왜냐하면 콩자가리 같은 데가 짠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슬쩍 사는 것 같이 슬쩍 끓여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끓이는 데다 넉넉하게 한 5분이고 7, 8분, 10분 정도 이렇게 끓여서 푹 우려난 다음에 하시면 돼요. 네, 여기는 이제 이게 한 10분 정도 끓어서 이제 다 우러났어요. 그럼 이제 또 맛있는 재료를 넣어야 되겠죠? 새우를 넣으시고요. 여기는 우리가 먹는 그 신김치 조금 남은 거를 이렇게 넣으세요. 한컵 정도? 썰어서 한컵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김치도 넣고 조금 끓여서 김치가 물을 때까지 놔두셨다가 이제 요 준비된 요거를 넣으시면 돼요. 근대국도 끓여놓으면 엄청 맛있어요. 이제 끓는 대로 순서를 넣으시면 돼요. 네, 10분 정도 끓었거든요. 여기도 뜨물 대용으로.
간은 엄마들이 잡다 보시고 그런 거는 자기 입에 맞추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욕을 삼삼하게 해서 나중에 짜질까 봐 싱겁게 준비를 해가지고 먹을 때쯤 돼서 간을 조금 싱거우면 하세요. 처음부터 짜면 음식은 안 되니까. 이제 근대가 말랑말랑하게 물러질 때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넣으시는 거예요. 양파도 듬뿍 넣으시고요. 고추도 넣으시고 풋고추 넣으시고요. 대파도 좀 넣으시고, 네, 요런 데는 조금 엄마들이 나는 여기다 두부를 넣고 싶다 그러시면 지금 넣고 팍팍 끓여놓은 두부 넣고 끓이시면 안 돼요. 요거를 잡술 때 끓을 때 얼른 넣고 살짝 한번 끓여서 잡숴야지. 두부도 오래 끓이면 두부에서 그 시지근한 냄새가 나가지고 오래 끓이면 안 돼요. 두부도 넣고 막 먹을 때 직전에 끓여서 보글보글하게 따끈하니 데워질 정도로 끓이시면 돼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넣는 순서도 있고 다 해야지. 야채가 너무 그냥 오그라질 때까지 끓이시면 요런 거는 자주 걷어내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한 10분 정도 더 끓여서 이렇게 맛있게 됐으면 이때 이제 불 끄고 마감을 주시면 돼요. 다 됐으니까 끄겠습니다.